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모든 소리. 안녕하세요. 스위스 암지 MC 김영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짧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? 누군가는 학력, 직업 같은 프로필을 대답할 수 있겠고요. 또 누군가는 지금 SNS에 상태 메시지를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자기소개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설명하긴 어려울 겁니다.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,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. 나 자신을 마음껏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럼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. 오늘 만나볼 주인공 역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공감 100배 뮤지션입니다. 싱어송라이터 이상현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. 이제 이
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믿는 믿음만으로 삶이라 내 안에 주님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깃들어 사는 것 사나운 바람이 내 삶 흔들어도 나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것 내 안에 사랑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사랑 안에 사는 것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도 나 끝내 붙잡을 한 가지 이제 이 몸을 입고서 서 살아감은 날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믿는 믿음만으로 삶이라 주님만의 깃들어 사는 것 사나운 바람이 내 삶 흔들어도 나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것 내 안에 사랑이 깃들어 사시고 내가 사랑 안에 깃들어 사는 것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도 나 끝내 붙잡을 한 가지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도 나 끝내 붙잡을 한 가지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
메마른 땅에서도 날만 좋게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,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.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.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.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.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.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.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. 일으킵니다. 넘어진 나를 붙들어
다시 세우십니다.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.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. 주여 말씀하소서, 내가 듣겠나이다.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.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.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. 말씀하소서, 내가 듣겠나이다.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.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.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.